이제는 물의 가치가 점점 높아져 물을 블루골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물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지역과 계절에 따라 수자원의 편차가 심한 우리나라는 최첨단 ICT에 기반해 통합 물관리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매일 쓰는 수돗물도 정수장부터 공급관리, 수질관리, 고객관리까지 전 과정이 스마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워터시티를 추진 중입니다. 과학적인 물관리를 통해 우리는 수질, 수량, 음용환경, 누수감지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 관련된 문제 또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물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요?